해서 널리 알려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클라우드 슈밥이나 제롬 리프티 3차나 4차 산업혁명을 처음 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전에도 있었는데 이분들이 책을 통해서 규정화하고 대중화를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 기술이에요. 2차 산업혁명은 전기를 이용한 대량 생산과 자동화 시스템 기술이에요. 3차는 우리가 잘 아는데 인터넷과 컴퓨터, 정보화 혁명이에요. 4차 산업혁명은 뭐냐? 그게 지금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인공지능, 로봇, IoT, 빅데이터 기술이에요. 빅데이터 기술은 서브 기술이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면 인공지능, 로봇, IoT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기술이에요. 네, 이게 4차 산업의 핵심 기술. 인공지능은 두뇌고, 로봇은 몸의 변화고, IoT는 망의 변화예요. 그래서 이 기술에 의해서 산업혁명을 재구조하죠. 산업혁명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처럼 산업혁명은 생산 방식의 혁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산 방식. 그래서 이 기술이 뭘 만들 것이냐.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생산 방식의 혁명을 가져온다. 그러나 뿌리는 어떻게 돼요? 인터넷 안에 있죠. 컴퓨터 기술이 진보한 거죠. 그러나 같은 뿌리지만 완전히 달라요. 왜냐? 3차 산업혁명 때까지는 컴퓨터나 기계가 스스로 지능을 갖지 않았어요. 명령을 했죠. 연산을 통해서.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저 중에서 또 핵심을 뽑으라 그러면 뭐냐? 지능이에요. 아주 중요한 변화예요. 증기기관 혁명보다 더 큰 거예요. 증기기관 혁명은 뭘까요? 사람이 증기기관이 나오기 전에도 제1차 산업혁명이 나오기 전에 사람은 기계를 썼어요. 도구를 썼죠. 쟁기를 쓰고 그렇죠? 철을 쓰고 그런데 증기기관은 뭐냐? 그때의 동력은 증기기관 전에는 사람이 동력이었어요. 사람이 끌고 가야 되니까 사람이 힘을 써야 되니까 망치도 사람이 두드리는 거죠. 네. 혹은 동물을 써서 소나 근데 증기기관은 그것을 그 기계가 스스로 작동하게 만든 거예요. 뭘로? 증기기관을 넣어서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혁명이 일어났죠. 마찬가지로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 인터넷이 있는데 그게 명령을 통해서 수행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컨트롤했어요. 그런데 마치 도구를 도구로 쓴 것처럼 근데 4차 산업혁명은 그게 아니라 그 도구 자체가 증기기관이 철이 증기기관을 단 것처럼 지능을 단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일을 해버려요. 사람이 다쳐나도. 그러니까 이게 혁명적인 거예요. 뿌리는 같이 있지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지능이에요. 즉, 인간을, 지능은 누구만 가졌죠? 생명체만 가졌죠. 생물학적인 생명체. 쉽게 얘기하면 생물학적 생명체만 지능을 가졌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생물학적이지 않은 스토프가, 물건이, 사물이 지능을 갖는다는 거죠. 이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그게 왜 무슨 차이가 있냐? 그 생물학적인 지능을 갖지 않은 존재, 사물, 지능이 없는 사물, 쉽게 해서 그 사물의 재질이 다르거든요. 나무에서 철이까지. 그게 사물이 지금까지는 지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가 자꾸 다 해야 돼요. 그 사물을 쓰려면. 그러니까 인간이 다 대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지능을 하니까 인간이 개입을 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얘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은 내 주위에 있는 환경이 나를 위해서 알아서 스스로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자율주행 자동차. 차를 내가 운전해야 돼. 내가 운전 안 해도 돼요. 나는 타고만 있으면 되는 거죠. 혹은 내가 안 타도 돼요. 그냥 차를 보내면 돼요. 애 학원에 차를 보내면 돼요. 지가 가요 그냥.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물이 자율적으로 스스로 그것도 판단해서 가는 길 모든 걸 판단해서 속도 판단하고 시간 판단하고 위험도 다 판단하고 다 판단해서 산다라는 거죠. 놀라운 변화입니다. 즉 환경이 자동화됩니다. 그래서